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F&F 준비를 하셨는데, 자, 미국 증시에서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브랜드들이 급반등을 하고 있죠. 네. 나스닥 역시 20개월 선에서 절묘하게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그려놨는데요. 20개월 선에 처음 2020년 3월달 이후에 처음 닿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뭐 급반등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결국 네. 장 초반에 뉴스 전부 다 뭐 1000포인트 하락, 뭐 나스닥도 급락, 다 미국 증시 무너지나 이거 뉴스 보고 주무셨던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다 급반등이 일어났죠. 지금 일단 그 과열권에서 쉬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다 반등이 일어날 시기고요. 이제 그 뭐 위에서 뭐 미리 선 매도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때 이제 뭐 그 다음의 흐름에서 뭐 어떤 그 종목 스위칭을 하던가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이 연봉이 제공이 안 되지만 지수는 연봉이 제공이 되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연봉으로 봤을 때도 98년 이후에 최고의 과열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시는 분들은 뭐 98년, 2000년대 IT 버블 때의 그 PER, PBR과 지금 현재의 그 IT 기업들의 PER, PBR 비교해서 그때보다 높기 때문에 나스닥의 버블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어쨌든 지금 팩트는 RSI도 과열권인 건 확실합니다. RSI가 과열권이고 2000년대 들어서서 2014년도 들어서기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과열권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연봉상으로는. 연봉이 과열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봉이 1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봉이 1년의 움직임이 초장기 차트에서 과열권에 들어섰다는 것은 지금 98년도 2000년대 들어서는 그 흐름과 거의 지금 유사한 흐름에 있다는 거. 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의 어떤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대를 이끈다고 했던 뭐 있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식들 있죠. AI니 뭐 메타버스니 NFT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열권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에서 2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봉에서 워낙에 과열권이어서 그런 건 감안을 해야 된다. 내가 뭐 전통 주식으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좀 그동안 못 갔던 걸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는 것도 큰 흐름에서 나쁘지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IT 버블의 그때 시기에 비해서 지금은 아예 그냥 IT 3.0으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컴퓨터, 모바일,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수를 매겨줘야 돼서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당연하다고 기본적으로 여기시더라도 기술적으로 과열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뭐 시대를 이끌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과열을 시키고 갑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미래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기술적으로는 한 발자국 물러선 다음에 사는 게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똑같은 걸 산다면 같은 거를 산다면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나스닥이 그 20개월 선에서 반등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여러 업종들이 반등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계속 지금 그 의류 업종을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다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아예 무너진 것들은 이런 식으로 무너졌어요. 그 지금 이 펠로튼 인터랙티브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나 언택트 시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그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조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세에 있을 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의 폭이 약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야지 그게 상승준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이런 식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죠. 조정인데 원점으로 돌아간 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서 이제 완전히 그 모멘텀이 싹을 다 사라진 거예요. 약간 오아시스처럼. 사막에 오아시스가 진짜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정말 한순간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하락했다 반등한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어제 뭐 펠로튼 인터랙티브도 9.79 올랐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3.58 올랐지만 추세가 이미 붕괴돼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 버린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하다가 어느 지지선 중요한 장기 이동 평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노려야겠죠. 그중에 의류회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좋았는데 위드 코로나의 컨택트 수혜주라고
그 본질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본질을 잘 생각해야 돼요. 게임에서도 본질을 잘 생각해야 되죠. 그때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게임 회사의 본질은 언택트예요. 뭐 무슨 휴가 가서도 게임을 하고 손에 모바일 폰을 항상 들고 있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게임한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게임을 그럼 집에서만 하겠습니까? PC방에서는. 근데 주로 하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게임이 자체가 원래 뭐 팀플도 하고 하지만 집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언택트의 대명사기 때문에 NFT라는 어떤 이슈가 불고 이래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컨택트 사회로 가면 언택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을 생각했었으면 NFT로 인해서 뭐 급등했던 게 급락을 하는 게 아니었더라도 그 생각을 했었다면은 게임주를 조심을 했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의류주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탄한 스테디셀러 같은 스타일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뭐 옷을 꾸며 입고 이러신 분들은 옷을 입을 것이고 그럼 나갈 때는 더 입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류업체들이 의외로 강했잖아요. 의류업종이 컨택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의외로 강했어요. 근데 의외로 강하고 나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니까 더 좋아지는 시점이 오니까 거기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의류업종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의류업종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풋라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스니커즈 편집샵이죠. 스니커즈 편집샵이고 지금 2020년 3월 달부터 바닥에서 4배 오른 다음에 지금 한 반정 10%죠. 10%에서 15% 정도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세를 이끌어서 60달러를 다시 간다고 하면은 두 번째 쌍바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우리나라 그 소개시켜드릴 종목에 해당되는 것은 관련이 좀 깊은 건 주미에즈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10% 급등했는데 네. 10% 급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예를 들어 그러면 9.97% 급등했는데 펠로튼 인터랙티브도 또 9.79예요. 똑같아요, 거의. 근데 왜 펠로튼하고 주미에즈랑 똑같이 9.79, 9.97을 올랐는데 왜 주미에즈에 주목을 하냐. 펠로튼은 시세가 깨졌고 그리고 언택트의 시속 끝에 있는 걸 완전 주저앉은 상태인 거고 주미에즈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오히려 뜰 수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평균선, 장기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하루의 움직임은 똑같더라도 시세의 흐름에서 어느 수준에 있느냐가 틀린 거죠. 주미에즈는 뭐 요즘에 뭘 못 참지 뭐 이것도 유행어도 사실 오래되긴 했는데 스눕독 티셔츠는 못 참지 이거예요. 주미에즈가 스트리트 패션 편집샵인데 스트리트 패션 하면은 뭐 그럼 스트리트 패션이 뭐야? 근데 보통 이제 그 한강이나 이런 데 공원 나가보면 청소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막 멋있게 타면서 아시죠? 풍선껌 불면서 그 있잖아요. 그 오락에도 나오잖아요. 펄어비스의 지금 도깨비라는 그 저기 트레일러 영상 공개됐을 때 다들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도깨비 거기 그 주인공이 막 타고 가면서 한국의 문화를 막 소개시켜주고 거기서 아이템을 모으고 그거잖아요. 포켓몬 고처럼. 근데 그게 스트리트 패션의 대명사가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이 입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청소년들이나 10대, 20대가 입는 옷의 스타일이 약간 힙한 스타일이잖아요. 힙한 스타일이고 바지통도 조금 넓고 막 스니커즈 신고 가볍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약간 스웩을 느낄 수 있는, 그쵸? 그런 것들을 주미에즈가 파는데 거기에서 스눕독이라고 옛날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래퍼 있잖아요. 그 래퍼가 고개를 딱 쳐들고 있는 그 티셔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들 직구로 구하려고 청소년들이 난리예요. 뭐 당근이든 중고나라든 저기 뭐 네이버에 뭐 해외 직구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그거 반팔 티셔츠 구한다고 다들 올려놔 있어요. 주미에즈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편집샵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라는 스포츠에 관련되어 있고 스트릿 패션. 거기에 관련되어 있죠. 이 주가가 지금 이 뭐 급락을 하는 이 가운데서도 거의 죽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런 게 조정이죠. 이런 게 지금 2018년도 20년도 고점 위에서 거기서 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니까 이게 조정이죠. 이게 만약에 밑으로 깨져가지고 20달러로 간다. 그건 추세 전환이고요. 그러니까 주미에즈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라 상승 중에 조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쳐스라는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게 이 브랜드가 다들 보니까 이 스니커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오늘 신발, 스니커즈인데 보통 스트릿 패션, 스케이트보드든 그 막 그 애들이 노는 거 있잖아요. 롤러 스케이트전, 인라인을 타던 그때 입는. 그러니까 이게 스니커즈가 회사가 오른다는 것은 신발을 신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발을 신고 이제 나간다. 스케쳐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나이키는 워낙에 유명한 회사라. 나이키는 그냥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죠. 이것도 다 20개월 선에 전부 다 20개월 선에서
선에서 전부 다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데커 아웃도어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그부츠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트리트 패션에 관련된 스니커즈라든가 어그부츠 만드는 회사 이런 거. 지금 이거는 집에서 누가 어그부츠를 신고 있고 누가 집에서 스니커즈를 신어가지고 뭐 물론 미국은 카펫 깔린데 그냥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멋있는 뭐 신발을 굳이 막 이런 새 거를 사서 거의 신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신을 수도 있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패션쇼를 집안에서 벌일 수도 있지만 그 위드 코로나가 돼서 밖에 나가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신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의 주가들이 신발에 관련 회사의 주가들이 다 급반등을 했다. 그리고 급반등을 한 게 추세 전환을 하락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데서 급반등을 한 게 아니라 추세가 지켜지는 가운데 급반등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서 뭐 100% 대입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 모든 장르의 회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 회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동이 100% 되진 않지만 결국에는 거울 같은 것이죠.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제 결국에는 나스닥이 2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가운데 이런 스니커즈, 의류 업종 중에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에 신고 나가는 신발에 관련된 회사들, 편집샵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 이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F&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다고요? 네, 아, F&F를 뭐 되게 저는 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하시는 분들이 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자기 브랜드가 하나도 없고 다 떼어가지고 무슨 자체 브랜드도 없으면서 막 그런 식으로 비하를 하던데 그러면은 라이선스 브랜드 사업이라는 거를 아예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라이선스 브랜드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토종 브랜드를 무조건 그 물론 좋죠. 취지가 토종 브랜드를 육성해가지고 우리도 세계적으로 나이키 같은 회사를 만들면 좋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 브랜드 사업을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브랜드로 저기 육성을 시키고 잘 가꾼 다음에 해외로 수출 모멘텀을 펼쳐서 굉장히 그 수출 금액도 벌어들이고 국위 선양도 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건데 그렇게 쉽게 보이면은 F&F처럼 떼어가지고 아무거나 떼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F&F처럼 다 떼어가지고 팔려고 해도 이렇게 성공한 기업은 손에 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어떤 브랜드 관리 능력이나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죠. 이 정도면. 요즘 LG 생활건강하고 F&F랑 비교하는 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죠. 어떤 중국 수혜주가 바뀌었다. 왜냐면 LG 생활건강이 이렇게까지 타격을 입은 적은 없어.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LG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간 적은? 뭐 이거를 굉장히 기회로 지금 여기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LG생활건강은 항상 그 배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유한양행 몇 개 없어요. 초장기로 상승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만 원대에서 180만 원을 가는 동안 지금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9.11 테러도 일어나고 유럽 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에 팬데믹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RSI가 34로 떨어진 것은 LG생활건강 상장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결국은 LG생활건강도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미 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전부 좀 갔죠? 갔는데 그게 중국이 완전 막혀버려서 면세점 쪽이 안 뚫려버리니까 비디비치든 무슨 설화수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화수는 라이브 방송 자체를 안 하는 브랜드예요. 고급 브랜드라. 근데 네. 라방을 하면서 샘플을 뿌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 되면. LG생활건강도 끝까지 버티다가 급락을 하니까 갑자기 F&F는 똑같이 지금 중국 관련주인데 그 F&F는 중국에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쟤는 저러고 있나. 그러면서 지금 두 개 비교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 중국 수혜주 대표 기업이 바뀌나. 저는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LG생활건강이. 뭐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F&F가 요즘에 그래서 LG생활건강을 밀어내고 중국 대표 수혜주가 됐어요. 왜냐면 MLB나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를 중국에서 잘 팔아서. 근데 지금 새로운 브랜드를 또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있는 라인업들을 볼게요. 일단 MLB랑 디스커버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네. MLB가 1997년 6월 달에 론칭했고요. 바로 MLB 키즈가 2010년 2월 달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를 이 채널인데 들여와가지고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많이 있거든요.
코닥 필름을 들여와서 코닥을 새긴다던가 CNN이라는 채널을 들어서 CNN을 새겨요. 뭐 그것도 되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뭐 CNN 직원이냐 코닥 직원이나 이러시는데 그것도 하나 MZ세대 하나 흐름이에요.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디스커버리 이때 들여와서 2012년 8월 달에 론칭해서 지금 아까 말한 뭐 코닥이나 이런 뭐 그 항공사나 CNN 거 들어오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때만 해도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들여와가지고 의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2012년 8월 달에 론칭하고 디스커버리는 지금 FNF의 대표 브랜드가 돼버렸죠. 그리고 듀베티카가 있어요. 2018년 5월 달에 인수했는데 요거 하나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몽클레어에서 디자이너분이 나와서 차린 게 듀베티카예요. 듀베티카를 잘 보면은 몽클레어랑 아주 유사합니다. 듀베티카 잘 생각 안 나시는 분들 골프장에서 골프채 두 개 X자로 구워져 있는 그 모자 있죠. 그거 듀베티카예요. 근데 듀베티카가 몽클레어처럼 몽클레어는 지금 완전 인식이 됐죠. 초고급 프리미엄 패딩 300만 원, 400만 원, 애들께 18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컨셉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몽클레어는 컨셉이 완전 잡힌 상태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듀베티카는 몽클레어 디자이너가 나와서 차렸다는 거 이외에는 이 컨셉이 잘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선 지금 철수를 했어요. 사업을 잘 안 돼가지고. 근데 듀베티카가 지금 적이라고 있어요. 다시 재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FNF의 어떤 브랜드 그 리브랜딩 육성 능력을 믿는다면 이것도 적자 사업에서 탈출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스트레치 엔젤스 이게 2018년 5월 달에 런칭했습니다. 듀베티카랑 같이 런칭했는데 이거는 약간 MZ세대들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라이트 캐주얼 개념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새로 나온 게 수프라입니다. 근데 수프라가 아까 뭐랑 이어지냐면 그 미국 걸 괜히 본 게 아닌 게 주미네즈랑 이어집니다. 주미네즈였나요? 네, 주미에즈랑 연결됩니다. 주미에즈가 스트릿 패션이고 스케이트 보드 타는 애들이 보통 입는 거고 스눕독 티셔츠 이건 못 참지 이러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수프라가 바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이자 이 지금 그겁니다. 얘네 그 스케이트 보드 타는 애들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힙한 스타일. 200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범했고요. 그 다음에 이랜드가 예전에 했었어요. 2015년에 이 당시에 미국의 윈디 스트리트 뷰션 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700억 원의 상표권을 인수해서 수프라 운영 잠깐 하다가 2019년에 K스위스 그 신발 회사에 팔았어요. 그거를 2020년에 FNF가 자기 그 자회사 FNF 브랜즈 그룹을 통해서 상표권 84억 원을 사왔어요. 이 지금 FNF의 그 어떤 이 소싱 능력이죠, 이거. 소싱 능력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베팅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2022년 봄, 여름 수프라 컬렉션 라인이 나왔는데 레거시 라인이 있고요. K댄스 라인이 있는데 1월 말에 지금 자사몰에 지금 FNF 자사몰에다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가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자사몰은. 그리고 여기 지금 모델이 댄서 노제 씨입니다. 저도 지금 뭐 수우파를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수우파를 보진 않았는데 그 수우파가 인기 히트를 치고 나서 갑자기 거기 그 나오신 분들 있죠? 그 나오신 분들이 전부 그 CF 모델 다 섭렵을 했잖아요. 라면부터 시작해서 의류부터 시작해서 싹 다. 그렇죠? 게임부터. 그게 열풍이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수우파라는 그 방송의 컨셉과 거기서 추는 춤, 그런 것과 스트릿 패션,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스눕독이라는 래퍼. 뭔가 되게 어울려요. 힙한 스타일의 그 스트리트 패션, 스트리트 댄서들.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에 노제 씨를 그 모델로 삼은 것도 너무 찰떡궁합이고, 그 다음에 이 프리미엄 스트리트 웨어 브랜드인데, 2022년 일단 모델로 발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특이할 만한 게 제목에도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도 엄청 폭등했잖아요. 진정한 메타버스 관련주는 실생활에 녹아드는 게 진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네. 그냥 뜬구름 잡아서 메타버스에 맷자만 붙여가지고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는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 패션입니다. 뭐냐면 SM에서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남성 그룹에 NCT가 있고 여성 그룹에 에스파가 있는데 에스파가 그룹이 4명인데 실제는 8명이잖아요. 왜냐면 그 4명의 멤버에 해당되는 아바타 4명이 따로 있어요. 그 아바타 4명과 생각을 항상 공유하고 또 생활할 때도 같이 뭐 아바타처럼 정말 아바타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버스 속에 아바타용 의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의상을 현실 세계 속에서 평행이론 같은 거죠. 현실 속에서 그대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노제 씨가 입고 나오는 거죠. 탱크탑 같은 거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청소년들 다 구매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어떤 여고에
몰래 노재 씨가 방문해서 춤추는 게 있었어요. 체육관에 갑자기 나타나서 체육 시간에 난리가 나 뒤집어집니다. 여고생 교실이 뒤집어져요. 지금 그 정도로 노재 씨가 이쪽에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그리고 아까 전 스트릿 패션, 스케이트보드, 그다음에 이런 힙한 패션들, 힙합 스트릿 댄서 이런 것이 다 지금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MZ세대들 메타버스라는 이 화두에 딱 맞는 브랜드를 소싱을 또 해왔어요. 그래서 FNF가 지금 디스커버리, 제2의 MLB, 제2의 디스커버리로 키우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듀베티카는 너무 초고급 프리미엄 패딩이어서 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스우퍼 같은 경우에는 10대 청소년부터 30, 40대 아주머니까지 지금 전부 열광이기 때문에 30, 40대도 10대 무슨 그 이하 아들, 딸들을 둔 그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패션 브랜드를 MLB 키즈와 MLB처럼 같이 시밀러 룩으로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미에즈의 주가가 20개월 선에서 반등해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스트리트 패션 그 이쪽이 좋다는 얘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추어서 FNF가 이 지금 수프라를 오픈을 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MLB랑 디스커버리에 이어서 또 새로운 이 모멘텀이 생겼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 수프라는 이미 팔로우 수가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까지 연계해가지고 SNS 마케팅. 요즘에 나오는 화두 젊은 층에 먹히는 요소 전부 완벽해요. 어떻게 이렇게 쏙쏙 뽑아오는지. 이랜드가 쳤을 때는 그렇게 파괴력이 없었는데 FNF가 런칭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FNF가 야심차게 추진한 브랜드인데요. 수프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LG생활건강과 FNF 두 개가 지금 완전히 주가가 갈리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은 면세점이 풀릴 때까지 힘든 것 같고 면세점은 아까 말했듯이 이 컨택트의 시소의 끝쪽에 있는 거예요. 컨택트의 시소의 끝쪽에 있는 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근데 의류는 달라요. 의류는 입고 나갈 수가 있고 의류는 항공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FNF 같은 의류 업종은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초입부터 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 밑단에서 상당폭 상승한 다음에 100만 원대를 앞두고 99만 8천 원이라는 가격에서 딱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거는 100만 원이라는 마디 지수 때의 저항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저항선, 지지선이라든가 뭐 저항선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디 지수의 저항밖에 없는 거죠. 심리적인 저항. 100만 원이라는. 근데 그 100만 원을 돌파 못하고 내려왔지만 결국 두 번째 두들길 때는 100만 원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0만 원에 있을 때 구입을 해서 100만 원이 넘어설 때까지 누리면 굉장히 또 그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국 관련주가 뭐 완전히 바뀐다는 거에 저도 동의는 안 해요. LG생활건강이 초장기적으로는 또 기회일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LG생활건강이 중국 관련주 대표주에서 머리를 뺀 이 순간에 한동안은 FNF가 중국 수혜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 저 80만 원쯤에서 매수를 해서 100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하면 수익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